어제에 이어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. 폭염특보가 확대,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도 낮 동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.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이 32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습도도 높은데 볕까지 강해서 더위 불쾌감도 심하겠는데요.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. 모자나 선글라스, 양산을 활용해서 자외선 차단에 적극 힘쓰시기 바랍니다. 내일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일부 내륙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. 한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. 안양과 용인이 32도, 안산과 수원, 평택은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. 내일까지는 무더위와 함께 소나기 정도만 내리겠는데요. 주말인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이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 장맛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할